안녕하세요. 트럼본 본캐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왔어요. 오늘은 조금 잡담을 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하는데, 트롬본이냐, 아니면 트럼본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큰 트럼본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도 한 반년 전쯤에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장이 한번 열린 적이 있어요. 일단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트롬본, 트럼본, 트람본, 트람버운 등의 다양한 발음이 있습니다. 글자야 확연히 다른 기호지만 입속 구강 구조는 커다란 차이도 없고 어느 것이 표준말인지 국어학회에선 정해놓지도 않았군요. 영어 사전에 제시된 발음 기호도 종류가 많습니다. 영어의 대모음 변화, 추이 흐름을 보면 고모음 또는 이중모음으로 변하다 중앙음으로 내려오는데 가장 현대에 가까운 소리라면 트람보운 또는 정확한 발음이라면 추람보운이 됩니다. 매우 바다 냄새 나는 발음입니다. 반면 일본 사람들은 트로므본이라 발음하고 한국 사람들은 트롬본이라고 해야 한다는 분도 있고, 다른 많은 분들은 트럼본으로 발음하는 분들도 있고, 짜장면이냐, 자장면이냐의 형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트럼본이 자장면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것인지, 짜장면 그대로 발음해야 하기 때문에 트롬본이라고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가 쓰는 악기 명칭에 대해서 혼선이 있습니다. 무엇이 맞는 걸까요? 그리고 그 맞는 이름을 선정한다면 선정된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라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 글을 올리신 분은 이 트럼본 커뮤니티 카페에서 활동을 되게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댓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사과를 영어로 아보, 애플, 애보 중에 뭐가 맞냐라고 물어보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엔 트럼펫이랑 트럼본이 많이 엮여갈 때가 많은데, 그냥 일상에서 편하게 부르기 위해서 트럼펫, 트롬본 이렇게 적기에는 어색함이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음을 통일시켜서 더 연관성 있게 표현하려고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라는 건 사람들끼리의 소통이 원활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어떤 알고리즘이나 수학적인 법칙 때문에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가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미국에 있을 때 휘트니 휴스턴 얘기를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윈니 휴스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미국과 대조해 봤을 때 뭐가 맞는 거냐고 얘기하면 당연히 윈 휴스턴이 맞는 표현이겠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윈니라고 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기선 휘트니, 미국 가선 윈니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이니까요. 라고 제가 답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위 토론에서 보면은 트럼본이 맞다, 트롬본이 맞다라고 투표를 진행하는데 세 명이 트롬본이라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시고 트럼본이 맞다라고 하는 건 저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맞다라고 한건 아니고 그냥 이것도 인정해 달라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트럼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지 아니면 트롬본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인스타그램에다가 해시태그 트럼본, 트롬본을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트롬본이, 트롬본이 1328개, 트럼본이 3023개로 약두 배를 넘는 수치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윗글에서 이 문제에다가 빗대서 말한 짜장면과 자장면에 대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짜장면을 검색해 보니까 45만 1254개, 자장면은 6만 7501개로 한 6배가 넘는 수치를 보여준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원래 표준어가 자장면이에요.
근데 짜장면이 나중에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됩니다. 인정? 인정. 아무튼 그래서 그럼 악기로 넘어와 볼게요. 우리랑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악기가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 플룻과 플루트를 찾아봤습니다. 플루트, 플룻. 플룻이 19,842개, 플루트가 1,076개. 여기서도 한두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죠? 근데 사전에 보면 플루트만 맞는 표현으로 사용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외래어 표기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잘못된 방법으로 훨씬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표준어가 됐지만 뭐 짜장면도 그랬고 플루트도 그랬고 트롬본도 그렇고. 뭐 그러면은 이번에는 영어권 국가와 대조를 한번 해볼게요. 호른이란 악기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호른이란 악기는 HORN,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horn이라고 해야 돼요. 홀에 니은, horn. 자, 이거를 네이버에 있는 발음 기호로 한번 읽어볼까요? Horn, horn, 영국식 발음은 혼이라고 하는데 미국식에서는 horn. horn, 홀에 니은 맞죠? 딱 맞죠? 근데 이거를 이제 호른이라는 악기가 있는데 대중음악 쪽에서 트럼펫 그리고 트럼본, 색소폰을 통틀어서 혼 섹션이라고 불러요. 혼 섹션, horn은 원래 뿔이라는 뜻이에요. 뿔, 이 뿔. 근데 여기서 악기의 역사를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관악기의 최초가 됐던 우리의 관악기의 모습은 뭐였냐면은 동물의 뿔이에요. 동물이 죽어서 있던 뼈를 사람들이 막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음악을 하기 위해서 개량이 된게 지금 우리가 불고 있는 이 관악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horn이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horn을 호른이라고 하니까, 호른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혼 섹션을 얘기하려면은 호른 섹션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잖아요, 지금. 그래서 외래어를 우리말로 표기하는 데는 이제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한국의 법을 따라라라고 하기에는 지금 위에서도 말했듯이 앞뒤가 한 개도 안 맞아요, 우리나라의 표기법 자체가.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결론은 싸우지 말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잡담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